안녕하세요. 강경욱님 맞으시죠? 네, 강경욱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병원에 어떻게 내원하게 되셨어요? 예, 제가 무릎이 무척 아팠어요. 그래서 한 3년 됐는데, 동네 이제 이병헌 재원 다녔어요, 병원을. 근데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병헌으로 왔어요. 근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, 시기가.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인공 수술을 했는데 그 전에 조금만 좀 일찍 왔으면 줄기세포라는 그러한 현대 의학에 좋은 거를 좀 제가 맛봤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. 그래도 인공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살것 같아요, 첫 번째로. 왜냐하면 고통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 예. 그래서 너무 요새는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. 예. 그 전에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. 예.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제 키로수가 60에서 50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잘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. 네. 그리고 선생님을 처음 뵙지만 이렇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간 거죠. 첫째로.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지금은 좋습니다. 수술하신 다음에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? 예, 맨 처음에는 좀 아픈 기가 좀 있었는데요. 이거를 한 이틀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없이도 잘 다니고요. 계단도 잘 올라가고 다리 아파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계단 내려오는 거 무척 힘듭니다. 아파서 그거 감히 상상도 못할 건데 계단도 내려갑니다. 근데 제가 수술한 날짜는 9월 3일인데, 예, 너무너무 회복이 빠르고, 예, 제가 첫째로 고통이 없어진 거,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데, 나는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. 선생님이 누구세요? 서경원 원장님이십니다. 걷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너무 좋답니다. 저 모델 같지 않습니까? 네, 아, 모델 같으시네. 예, 저는 9월 3일날 수술을 했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게 몇년 만인지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올라가요. 이거 올라가요.